이륜차 타는 회사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이 점심시간 먹방을 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은 콩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전에 그 쯔양이 왔다 갔다고 해서 갔었던 그 식당에 가려고 하고요. 전에 한번 방문했던 식당이죠. 칼제비를 먹었었던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골목이 좀 좁아가지고 오늘은 그 883이 아닌 오랜만에 듀크 390을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칼제비가 아닌 콩국수를 먹을 예정이에요. 별미집에서는 콩국수를 5월 이후에 여름 메뉴로 하고 있고요. 여름맞이 콩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오늘따라 차들이 뒤에 딱딱 붙네. 어떻게 이렇게 좌석이 있나. 굉장히 위협적으로 뒤에 붙어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콩국수, 콩이 건강에 어디에 좋냐 이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콩국수는 그냥 맛있으니까 드세요. 농담이고요. 코나니악에서 재미있는 게 해독제로 사용이 됐어요. 천연 해독제, 독, 음독을 했다든지 약이 좀 안 맞는다든지 해서 생기는 어떤 증상에 콩을 감초와 같이 달여서 감두탕, 감초와 콩, 그래서 감두탕이라는 해독제를 만들어서 먹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독작용이 좋다는 거죠. 콩의 두 번째 효능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이뇨, 소변을 보게 하는 이뇨작용인데, 이뇨작용을 보통 수분대사를 이롭게 하는 것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이수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롤리, 물 숫자를 써서 이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콩은 그걸 넘어서서 물을 쫓아낸다. 이뇨작용이 그만큼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독이 들어왔을 때는 이 어떤 이수작용을 통해서 해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해독이 있고 이뇨작용, 그러니까 붓기를 내린다든지 할 때 우리 현대인들 왜 체내에 노폐물들 쌓여있는 것들 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할 수가 있고요. 검은콩을 주로 약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이 콩팥에 해당되는 콩팥, 검은콩을 먹으면 콩팥에 도움을 주는데 이 콩팥이 원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운, 원기를 돋궈준다.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콩이 여러모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오늘 콩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이제 콩이 양리학적으로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하죠. 산화를 방지해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항노화가 되는 거죠. 산화를 방지해서 항노화 늙지도 않고 그런다니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답심리 원조 별미. 콩국수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별미 콩국수 맛있습니다. 보통 제가 음식에 소금을 잘 안 넣는데요, 콩국수 먹을 때는 좀 넣어요. 약간 짠맛이 느껴질 때 또 맛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던데 저는 못 먹겠어요. 설탕이 들어간 콩국수는 저는 못 먹겠습니다. 콩국수에는 소금, 설탕, 노노노.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지난 주말에 안동이랑 예천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지금 별미집 콩국수를 만드는 콩을 재배하는 곳이 또 예천이라고 거기 표시되어 있네요. 예천.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라이딩을 못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 듀크 충전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참 시내주행은 신호가 엄청 걸려요. 신호가 어쩔 수 없죠.
콩의 효능 말씀드렸죠. 해독작용이 있다. 감두탕, 감초랑 콩을 넣고 달여서 해독제로 사용했다. 이수를 넘어서 축수작용, 물을 쫓아낸다. 수분대사, 단백성 이뇨, 이뇨작용이 있다. 붓기를 내주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콩팥을 튼튼하게 해준다. 원기, 정력 이런 걸 해야 콩을 많이 드시지. 정력 이런 얘기. 콩 드시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약적으로 이제 항산화, 항노화 작용이 있다는 거, 또 면역력도 강화해주고, 뭐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콩국수 많이 드시고, 아까 그 집이 콩물을 팝니다. 1.8리터가 14,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드시고 싶을 때는 콩물을 따로 사셔가지고 집에서 국수만 끓여서 드시고, 그냥 그 국물만 드셔도 돼요. 꼭 국수를 안 드셔도 되고. 아주 진짜 걸쭉하고 점도 높은 그런 콩국수 국물이었어요. 콩국수 맛있게 먹었고요. 390 또 오랜만에 충전바리 쉐키바리 시베리안 허스키. 오늘 콩의 효능 알려드렸고요. 콩국수 맛있게 먹었고, 여름에 콩국수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